자, 여러분, 대형 삭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떠십니까? 얼렁뚱땅 해서 만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거의 길이가 이 두터움 두툼한 나무로 이게 딱 짰는데 길이는 약 2m 40 정도, 폭은 한 뼘 두 뼘 세 뼘 5cm, 폭은 약 70cm 정도 되고, 도깨비가 그동안에 여기 집에서 쓰던 탁자를 가지고 뭐 국수도 먹는 장면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록 단순하지만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저희 집에 어울리게 이렇게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여기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여기도 좀 지저분한 게 있던 걸 대부분 다른 쪽으로 치웠어요. 자, 어쨌거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튼튼하고 두터운 나무로다가 이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, 여러분. 이 나무 두께도 거의 뭐 한 4cm 이렇게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별게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널찍하고도 개성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나무 폭인데 조금 좁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약 4cm 내지 5cm 되는 걸 두 개를 이렇게 덧댔습니다, 여러분. 자, 뭐 나름대로 보기도 좋고 멋지게 하여튼 만들었다고 한번 자랑을 해보면서, 자, 여기도 큼직하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. 자, 저 뒤에 있던 거는 여기다 이렇게 도깨비 뭐 만들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. 여기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올려 놓으려고. 자, 여기도 뭐 용접기에다가 바이스에다가 있을 건 다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도 이제 저 뒤에 우리 그 먹방도 하고 하던 곳에 지저분한 게 잔뜩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요 앞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 앞으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, 여러분. 이 산골집이라는 게 뭐 선반만 걸면은 어설프더라도 선반만 걸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께 입에 거품이 물도록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드레일을 용접으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걸치고 저 뒤에 있던 거를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고, 자, 여기도 옛날에 여기 저 앉아가지고 뭐 궁시렁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이젠 여기보다 더 시원한 저 뒤에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지금은 그 태백 시내 그 나가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트럭에 지금 실려 있는데 싣고 올라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
말이에요, 이게. 기름이 안 내려왔네. 아이고, 더운데, 큰일 나네.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. 자, 여러분, 요거는 며칠 전에 산에 가 취를 좀 뜯어 왔는데 취떡을 했습니다. 취떡. 쥐떡, 쥐떡, 맛있는 쥐떡. 자, 도깨비 집이 방이 하도 지저분해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정리 좀 하려고. 아이고. 자, 산골에 사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생필품을 이렇게 사가지고. 꺼냈나? 자, 도깨비가 집수리 이 할 때 오토바이로 생필품을 좀 실어 올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한번 잘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생필품이 올라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싣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.
자, 생필품을 이렇게 싣고 올라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, 여러분? 자, 옛날에는 저 밑에서 리어카에 끌고 올라오고 이랬는데, 이것만 해도 큰 발전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, 자, 경사가 꽤 까칠한데도, 이런 짐을 싣고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자, 이것도 뭐,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, 도깨비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참, 우리 집엔 차가 다 들어오는데, 그것도 뭔 자랑거리라고 그러냐,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은, 옛날에 제가 여기를 가스통이고, 뭐고, 이런 걸 들고 올라왔어요, 들고. 이것만 해도 요 앞에 요즘 모래가 요게 있어서 아주 바짝 더못 들어가는데, 이 모래만 없으면은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싹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자, 뭐,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예, 날씨가 더운데, 금대봉은 오늘도 시원합니다, 여러분. 예, 여기서 일단 맺겠습니다.